많이 오셨네요. 와, 저도 이게 멕시코에서 부산 온다고 사투리 연습하고 왔습니다. 혼자 없어, 예! 아따, 시방! 혹시 저희 공연 본적 있다 있으신가요? 돈들이 많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문화생활 많이 못하는군요. 저번 주에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부산에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측에서 어떻게 돈을 추킴쳐가지고 다 비행기도 뽑아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데, 멕시코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거지 있죠, 거지. 여러분 너무 착해서 거지라고도 안 하죠, 노숙자 분들. 거의 거지. 웃는 거지 본적 있어요? 거의 웃고 있어요, 거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잘생겼다. 착해. 또 저는 또 앉으려고 딱 악수를 딱 하죠. 반대손으로. 당당합니다, 거기는. 저도 좀 그때 옛날에, 그 전에 이제 외국에 있을 때좀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막 스페인어를 할줄 모르니까.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이제 딱 기타를 혼자 딱 마트에서 딱 샀어요, 기타를. 혼자. 외로운 기타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기타를 이제 만져가지고 저랑 같이 가준 그 친구는 좀더 쇼핑을 하겠대.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타 튜닝을 딱 하고 있는데, 또 페루 할머니가 동전 하나 툭 던져주더라고, 그냥. 말라가지고, 500원 줄 법한다, 50원 정도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스페인어가 안 되잖아요, 처음 가니까. 더 비싸게 50원 더 던져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외국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좀 일 중독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딱 본 게, 일단 진짜 막 회색돼, 일단 막 비도 많이 왔고, 사람들도 막 뭔가 이렇게 좀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걷는 게 졸려 바라봤죠. 뭐하냐, 엄청 바라고. 또 그리고 딱 그 광고 카피 같은 거 딱 하나 봤는데, 커피 한 잔의 여유. 와, 씨, 이 나라는 커피 한 잔밖에 여유가 없는 거야. 와, 그리고 딱 무슨 이렇게 막 여행 간 포스터 같은 게 있어. 막 해변 같은 데 어떤 한국인이 딱 선글라스 끼고서 노트북을 딱 하고 있는데, 와, 거기 가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노트북 갖다가. 와, 한국 진짜.